네, 이제 오늘 종목은 이제 그린 케미칼입니다. 이제 그린 케미칼이고, 그린 케미칼은 이제 작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나왔을 때 환경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시세를 가장 강하게 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 테마 중에서 대장주로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,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2020년에 4,000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한 19,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되고, 빠졌을 때 크게 빠진 것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, 그 뒤로 주가가 조정이 이제 2만 원에서 12,000원 정도까지, 11,000원 정도까지도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조정이 좀 나타났고, 근데 조정이 나타났을 때도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. 거래가 별로 없고, 친환경이라는 그 섹터는 계속 살아 있었고, 아까 힌트에 적혀 있었지만은 이 비말 차단용 가림막을 만드는 원료를 계속 최근 작년에 계속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이 매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해서, 사실 테마주라는 게 정말 세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어지는 게 필요합니다. 근데 환경도 그렇고 이 코로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고, 또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도 요즘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탄소 배출권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,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고,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, 하물며 중국에서도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탄소 배출권 테마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당장 오늘 밤에 나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도 환경 관련된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. 근데 두 번째, 세 번째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친환경 관련된 이슈로 분명히 받을 수 있었고, 작년에 대장주였기 때문에 관련 흐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공략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가격이 14,000원이 조금 안 됩니다. 그래서 14,000원이 좀안 되는 가격에서는 충분히 지금 매수 아직 가능하시고, 지난번에 이제 거래가 한번 많이 있었던 16,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목표로 좀볼수 있는 구간. 다만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흐름들에 대해서 완전한 쌍바닥을 이루게 되면은 주가 상승의 흐름이 얼었습니다. 다만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갈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2,000원 정도까지 좀 넉넉하게 보시고요. 상승 나왔을 때는 목표가 16,000원, 그다음에 지금 14,000원 이하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아침에 비해서 흐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도 조정 나오면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니까 두 종목 오늘 두 종목 모두 지켜보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